안녕하세요. 저는 남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소선주입니다. 이곳은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남부대학교입니다. 남부대학교는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 위치한 4년제 종합대학교입니다. 1998년 개교해 역사가 짧지만 눈부신 도약과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남부대학교를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대학 본부입니다. 대학 본부에는 교무부, 교직실, 입학부, 학생부가 속해 있는 교학처와 기획조정처, 보건진료원,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원 행정실, 작카페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 유일한 대학 사격팀인 남부대학교 사격부 훈련장입니다. 63개의 사로에서는 공기소총과 공기권총을 발사할 수 있고 기존의 종이 표적판과 함께 디지털 표적판도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부대 사격장은 광주 유일의 실내 사격장입니다. 남부대학교의 자랑, 남부대 국제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수영 경기가 열렸습니다. 2019년에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건축 연면적 19,398제곱미터로 아시아 수영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길이 50m, 깊이 3m의 경영풀과 깊이 5m의 다이빙풀, 연습풀, 웜업풀 등 모두 4개의 풀을 갖췄는데요. 경영풀은 수심 자동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최첨단 시설을 자랑합니다. 다이빙풀에선 스킨스쿠버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남부대학교의 스킨스쿠버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남부대학교에 입학하면 캠퍼스 안 국제수영장에서 수영을 교과목으로 배우는 한편 기숙사에서 강의실에서 한 걸음의 수영장이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정윤태 작가의 작품으로 꾸며진 정윤태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은 8,186제곱미터로 전국 대학교 내 조각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는 문화쉼터로 아름다운 브론즈 작품 25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비단 잉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존심원입니다. 3층에는 학술정보원이 있는데요. 학술정보원에는 수많은 교양 및 전공 도서와 이북, 비도서, 콘텐츠 등 각종 학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과 북카페,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5층에는 교양 수업으로 다도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전통 차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함양과 예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남부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우리 대학교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한 사회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 남부대학교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꽃피워 봅시다. 감사합니다.